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수를 늘리는 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한인 유권자 등록이 오는 15일부터 일제 시작됩니다. 신고 신청이 이번 주 일요일 11월 15일부터 내년 2016년 2월 13일까지 91일간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재외 유권자 투표 등록률은 2.01%, 실제 투표율은 단 1.18%에 불과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신고 신청 방법이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도 우편을 통해서 신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추가 설치는 이번 총선에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여야가 해외 유권자들의 유불리를 개선하는 사이 투표소 추가 설치 개정 법안은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250만 미주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은 아직도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